헌법 제108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이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다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시험에 어떻게 출제되는가 잘 보세요. 대법원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맞지 않나요? 법률에 저촉되지 않은. 그대로 기억을 해주세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다시 사법부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요청을 감안하여 헌법은 대법원이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관의 임기와 정년,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생님 맞지 않아요? 법관의 임기와 정년, 요거는 보시면 법관의 임기는 우리 앞에서 보셨죠? 헌법 105조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고, 법관의 정년은 헌법 105조 제4항에 따라 법률로 정할 사항이라고. 그래서 헌법은 대법원이 법률이 저촉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요 부분은 여기에 규정돼 있어서 틀린 지문으로 이렇게 구성해 놓은. 굉장히 까다롭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포인트를 어디에 찍어서 이 규정을 봐야 될지를 한번 계속 보는 거예요. 헌법 규정을 가지고 이렇게 헷갈리게 이제 지문을 구성을 하니까. 그래서 대법원의 규칙 제정권, 대법원 규칙의 의의. 그 명칭은 규칙으로 되어 있어도 법규 명령의 성격을 갖는 대법원 규칙 제정권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할 때에서 말한 규칙이에요. 대법원 규칙이란 사법부 내부의 문제를 스스로 규율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 의해 만들어진 법규범 형식을 대법원에 의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인정하는 것은 왜 그래요?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법 절차 등에 관한 사법기관의 전문성. 그래서 독립성하고 전문성의 필요에 의해서 대법원 규칙을 대법원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송 절차하고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인데, 소송 절차와 관련된 경우에는 법원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소송을 진행하는 가운데는 원고 피고인도 있고 형사 사건에서는 피고인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뭐 증인 막 그런 소송 관계인까지도 구속하기 때문에 법원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이런 소송 관계인은 그 국민들이 해당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 의무와 되기 때문에 법규 명령의 성격을 갖는 거예요. 소송 절차와 관련된 규칙은. 자, 그 의미고. 근데 법원의 내부 규율하고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은 요거는 법원의 내부 사항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 외부의 어떤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비법규 명령, 행정 명령 또는 행정 규칙의 성격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시면 되고, 헌법 제109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 자, 이 조문도 많이 출제가 되는데, 굉장히 이걸 틀어서 까다롭게 출제해요. 잘 보세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심리 판결의 의미는 그 뒤에서 보실 거예요.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야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심리와 판결은 공개를 하는데, 심리는 이런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판결은 무조건 공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시면 색깔 표시한 걸로 포인트 잡아서 보시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야 할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의 결정으로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지 않을지도. 어? 맞는 거 아니야? 아, 판결은 공개해야 된다는 거. 다시, 공개 재판의 원칙에 따라 재판의 판결을 공개해야 하지만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야 할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선생님, 판결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게 만약에 질문이 요거를 만약에 심리로 바꿨으면 이게 OX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요거를 심리로 바꿨어요. 심리로 바꾸면 요게 맞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다시. 공개 재판의 원칙에 따라 재판의 심리는 공개해야 하지만, 맞죠?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정지수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야 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심리로 바꾸면 이게 맞는 질문이 된다는 거. 그래서 재판 공개의 의.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을 기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대시키기 위한 제도죠. 자, 재판 공개. 그래서 내용은, 자, 아까, 그럼 선생님, 심리가 뭐예요? 심리란 소송의 당사자가 법관의 면전에서 질문을 받고 변론을 하는 과정 자체가 심리라고 해요.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네, 판결이나 심리 결과에 따라 사건의 실체에 대해 법관이 내리는 판단. 그래서 심리와 판단이 이렇게 판결이 구별되니까 판결은 무조건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심리의 비공개, 판결은 공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안전보장, 사회 안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야 할 우려가 있을 때는 심리를 비공개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판결만은 반드시 공개한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결국은 이거를 어찌 보면 이제 장난해가지고 이렇게 틀리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요렇게 잡아서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렇게 헌법 제108조, 109조 같이 살펴봤습니다.